할렐루야. 여러분, 2주 만에 여러분 만나 뵙습니다.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한 주 못 봤는데 정말 오랫동안 못 본 것 같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코트디부아르의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 남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드록바의 나라. 코트디부아르. 네. 거기 가면 그 꼬마아이들이 축구공을 차면서 드록바의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비행기로 27시간 예, 정말 원 없이 비행기를 탔어요. 진짜 예, 제가 한 자리에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고 예, 기내식을 먹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마지막 기내식은 먹지 못했던 그 아픔을 안고 제가 밥을 못 먹는 일이 거의 없는데 예, 코트디바르 정말 그 아프리카 북서 아프리카의 그 무슬림권 가운데 그 중심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서 참 그 선교지를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한가, 내 인생에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감사한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작은 아이들 어린이 사역을 했거든요. 어린이를 섬기고 또 그곳에 작은 그 아주 그 밀림을 헤치고 들어가서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곳에서 저희가 전해주었던 건 큰 게 아니었어요. 정말 큰 게 아니었어요. 교회 이 저희가 제일 크게 전달했던 게 헌옷이었어요. 헌옷. 이곳에서 헌옷을 다 모아가지고 박스에 집어넣어가지고 갔거든요. 저는 그 헌옷을 드리는 게 너무 사실은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 이거 참 우리 입지도 않는 거 이런 거 드리면 좋아하시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져갔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전달식 사진도 찍었어요. 제가 헌옷 박스 이렇게 들고서 거기 그 지역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달하면서 포토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축제가 벌어지더라고요. 그 헌옷 전달식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그 마을에서 막 특순을 하더라고요. 전통 의상 입고 나와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집에는 얼마나 쌓여있는 헌옷이 많은가. 할렐루야. 내게 있는 어떤 그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축복이더라고요.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은가? 또 세상에는 내가 이 땅에서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세상의 어떤 곳에 가면요, 그거 없어서 정말 힘든 곳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보았던 건 뭐냐면 예배의 열정이에요. 아프리카가 다르더라고요. 박자 감각이 틀려요. 제가 그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작은 교회 한 3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참석했었거든요. 회중 찬양 우리처럼 했어요. 그 예배당의 공식 연주 악기는 젬베였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북 두드리는 북이에요. 그래서 정말 일반 교회 같으면 그 자리에 꼭 그 피아노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저런 자리 저 자리에 젬베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젬베를 두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회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회중들이 박수를. 근데 우리가 왜 어른들 젊은이 예배 와서 박자 못 맞추시잖아요. 약간 엇박 우리가 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가운데도 못 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웬만큼 박자 감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예배에서 제가 박수 치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는데 그 아프리카 예배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못 따라치겠더라고요. 박자를 어떻게 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엇박이 아니라 제가 아무리 봐도 1, 3, 2, 4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3과 3분의 1 하고 4와 4분의 1 이 정도. 박수를 어떻게 딱 두 번을 치는데 어떻게 맞추는지. 할렐루야. 박자 감각보다 더 놀라운 건 그분들의 예배 열정이에요.
찬양이 나오는데 우리처럼 풀밴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기는 하나뿐이었어요. 젬베, 두드리는 악기 딱 하나뿐이었어요. 그 악기를 치면서 곡이 최신 곡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찬송가 곡이었어요. 근데 그 곡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춤추면서 막 앞으로 걸어나오기 시작. 댄스를 하기 시작. 기차 놀이 하더라고요. 막. 우리는 그 1년에 한번 더원 수련회 정도는 가야, 혹은 2년에 한번 카운트다운 정도는 가야 벌어지는 광경이, 거기는 주일날에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풀밴드도 아니고 그냥 잼베 치면서 기차 놀이하고 댄스하고. 예, 제 안에서 댄스의 열정이 막 살아나더라. 여러분, 저는 그 예배를 보면서 와, 우리 여호수아 예배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풀밴드로 찬양이 막 시작되면 여러분이 막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막 찬양을 하고 막, 예? 찬양을 하고 막 이쪽에 막 걸어 나와서 막. 예. 아무도 제지하지 않겠습니다. 기차 놀이하고 여기서 막 사랑성전 기차 놀이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정말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았어요. 현지 그인과 결혼을 해서 여자 선교사님이셨는데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 또 어떤 분은 남편과 함께 20여 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남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자 선교사님 혼자서 현지인들만 있는 그 시골 빌라지라고 하는 그 시골 한가운데서 혼자 사시면서 교회 6개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관리하고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정말 저분들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여름에 우리가 아울리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리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밤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깜짝 놀랄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우리 아들이 냉장염에 걸린 거예요. 네. 이렇게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요. 그래서 그날 수술을 했거든요. 목요일 날 아울리치에 돌아왔고 금요일 날 수술이 있었어요. 수술을 다행히 이제 빨리 발견해서 수술을 빨리 하고 지금도 병원에, 현재도 입원해 있는 중이에요. 금요일 날 밤에 제가 뭐 우리 아들 병났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수술하고 난 첫날 밤을 병원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이제 2인실이었는데 그 한 명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아들하고 이제 함께 하룻밤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저를 좀 생각해서 코트디부아르 아울리치 갔다 와가지고 시차 9시간 차이가 나고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좀 가서 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신영아, 아빠 집에 가도 될까? 저는 그 질문을 했을 때 매우 긴장하면서 답을 좀 기다렸거든요. 저는 진짜 90% 이상 집에 가라고 할 것 같다라는. 네. 요즘에 제가 이게 아들을 잘 못 돌봐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 네. 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이 저한테는 정말 기쁨이었어요. 근데 아빠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집에 가가지고 막 짐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잤거든요. 안타깝게도 제가 집에 가서 짐 다 싸가지고 와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봤어야 되는데 아빠를. 그래서 병실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잤는데 제가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마음이 기뻤거든요. 그 기쁨이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기쁨이 뭔지 그때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이 뭘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아버지는 사실 아들이 아빠를 사랑해 주는 걸 원하는 거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자꾸 깨달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뭐 기뻐하실까? 대단한 게 아닌 것이죠. 아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아빠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할 때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걸 불편해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이 어려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초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그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겁니다. 그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 네,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의 초대예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계속해서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말씀을 제가 예전에도 읽어보았고 지금도 읽어보는데 읽을 때마다 참 어떻게 보면 의아한 것은 뭐냐면은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기보다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죄 짓지 말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만약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일서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은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온 힘을 다해야만 겨우 성취할 수 있는 어떤 목표점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라는 것이 대체 뭔가? 나는 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흔히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죄인이라고 느끼고, 나는 죄를 짓고, 습관적인 죄를 짓고, 실수하고, 매일 죄를 짓고, 이러한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죄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상하게 보시나요? 좀 비정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부지기수로 벌어지고 있는 나의 이 연약함과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상이라고 여기죠. 뭐를 비정상이라고 여기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비정상이라고 여기죠. 그건 내 인생의 정말 원대한 목표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상이란 원래의 상태이고 비정상이란 거기서부터 벗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죄인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으로 지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으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죄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들어온 거예요. 죄는 오리지널한 디자인이 아니에요. 죄는 원래 인간 속에 있던 게 아니라고요. 죄는 중간에 들어온 것입니다. 뭐가 정상이죠? 죄가 있는 상태가 비정상이에요. 죄가 없는 상태가 정상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정상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인간이 저지른 그 죄로부터 인간을 구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져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원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러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냐면 컴퓨터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컴퓨터가 원래는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언제 이 속도가 느려지죠? 성능이 막 저하될 때가 있어요. 언제죠?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컴퓨터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속도가 저하돼요. 정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 누구도 바이러스를 먹은 그 컴퓨터를 정상이라 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고 작업하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 컴퓨터가 정상이 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는 이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감염되어서 성능이 완전히 저하되어 있는 그 모습만 계속해서 본 거예요. 그에게는 바이러스를 먹고 그 바이러스에 오염되어서 지금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는 그 컴퓨터의 상태가 정상처럼 보이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죠. 좌절하는 것이죠. 이것밖에 안 된다고 절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 바이러스가 치유가 되고 나면, 그 바이러스가 백신을 넣어서 치료가 되고 나면 그 컴퓨터는 정상적인 속도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이 컴퓨터 안에 이런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은 마치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은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라고 하는 질병이 내 안에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원래의 그 계획이 100%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내 인생에는 아직도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능성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나는 나의 인생의 그 모든 가능성을 100% 볼 수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게 될 때,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디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 인생으로의 초대는, 이건 어렵고 힘든 삶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으로의 초대, 내 인생을 향한 원래의 가능성을 향한 초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래 계획하셨던 진짜 행복으로의 초대.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 삶은 혼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보실 텐데요. 이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은 나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죄를 떠나는 영적인 원리 함께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지금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결론적인 부분은 우리의 인생이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도 요한은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부터 얘기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1절에서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 순서가 뒤집어져 있지 않은 것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이 먼저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 사랑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죠?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병원비 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병원비는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코트디부아르에서 돌아와서 27시간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서 9시간 시차가 났기 때문에 거의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아들의 병실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무지하게 고생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진 않아요. 왜 이런 아들이 태어나서 병원비 들지, 시간 들지, 지금 시차 때문에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데 말을 잘못했습니다. 너무 피곤한데. 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우리 아들과 함께 잤다니까. 할렐루야. 저는 기쁨으로 우리 아들을 위해서 병원비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맹장염 걸렸다고 할 때 우리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여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참고 견뎌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책임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병이 걸렸을 때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 아들을 살리기를 원하죠. 아버지예요. 죄인의 상태는 그런 상태예요. 죄라고 하는 질병이 걸린 거예요. 죄라고 하는 질병에 내 영혼이 오염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질병 속에 그의 자녀가 빠져 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라도 그 자녀를 살리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난 거룩하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날 거룩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인생이 언제 거룩해지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자녀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이 언제 거룩해지는가? 그것은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달을 때 거룩을 선택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내 인생에 내가 거룩을 선택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거룩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가운데서 못 빠져나왔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왜 못 빠져나오죠? 그건 내 인생이 가치 있다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가치 없다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미 버린 몸인 것이죠. 나는 실수를 저질렀고 죄를 저질렀고 난 이미 망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는가? 나처럼 무가치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죄 가운데 그냥 뒹구는 겁니다. 죄인의 상태. 어떻게 해야 빠져나온다고요?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내 인생에 여전히 하나님의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야 거룩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예를 드렸는데요. 진흙탕에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에 진흙이 엄청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발견을 했어요. 분명 다이아몬드는 맞는데 진흙이 너무 묻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런 더러운 다이아몬드. 난 더러운 다이아몬드는 상대하지 않아. 그리고 지나가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내 온몸이 다 버려도 뛰어들어가 그 다이아몬드를 건져내어서 다이아몬드를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게 모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거룩은 언제 오냐면은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해야 거룩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무가치한데 내가 못하러 거룩을 선택하겠어요? 내 인생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룩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더 권면하고 좀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이 실수를 했을 때,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요. 그때 난 더러운 인생, 난 망한 인생,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마치 탕자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있다가 아버지를 기억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지.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말해주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네.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뭘 그만해야 될지는 본인이 알고 있어요. 나 자신을 쓰레기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깨달으세요. 아버지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2절 3절 말씀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우리 인생이 거룩해지고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은 인생을 향한 영원의 관점이 열려야 한다는, 영원의 관점. 오늘 2절 3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육신을 잃고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열리는 그러한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3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소망,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의 관점을 가진 사람만이 지금 현재 이곳에서 거룩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서 내리는 나의 이 거룩의 선택이 지금 이곳에서 내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받을 영원한 영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왜 죄를 선택합니까? 내가 죄를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 눈앞에 있는 죄악의 유혹을 크게 보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관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관점이 없는 사람,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 땅만 보는 사람, 그는 절대로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옵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어요. 죄악의 유혹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걸 선택하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유혹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관점이 열리면 현재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보셨던 그 팔복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기꺼이 고통과 핍박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급 때문이에요. 영원한 상급,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영적인 근시 안으로 만들어요. 눈앞에 있는 것만 자꾸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지는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 이 결정이 맞는 판단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아요. 그것은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하는 이 마귀의 이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요, 눈을 들어 멀리 보십시오. 1년 뒤를 보시고 10년 뒤를 보시고 영원을 보세요. 그러면 현재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함께 계속해서 세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에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그분은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에요. 한 분, 죄를 없애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의 죄를 없애주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두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도 죄를 짓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일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그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우리 인생의 거룩의 원리를 발견하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인생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룩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셔서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내 죄를 회개할 때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거룩의 근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이 죄의 용서함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한번 나눠드렸던 것처럼 내가 값없이 이 은혜와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값없이 이걸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실 때, 이 죄의 용서함을 주실 때에는요, 하나님은 치르신 대가가 엄청나게 컸었죠. 아들을 포기하셨고 아들 예수님은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죄를 함부로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죄 용서함을 위해서 치러진 희생을 아는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아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로 함부로 돌아가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쉽겠습니까? 그것이 편하겠습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죄 가운데 그냥 머물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갑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것이 어렵지 않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내게 부담이 되지 않고 어렵지도 않고, 어느덧 나는 죄를 짓는 것이 편안하고 어느덧 나는 습관적인 죄악 가운데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것이 그다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영적인 둔감함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는지, 정말 십자가를 경험한 것인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내가 정말 내가 그것을 아는 사람인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그 희생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오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아멘. 예수께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도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내 대신 못 박힌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꼭 생각해야 할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지만 그것은 실은 내가 달린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내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그의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욕심이 못 박혔느니라. 무슨 말이죠? 내 정욕과 내 욕심은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할렐루야. 죽었다. 아멘. 좀 크게 외쳐야 돼요. 죽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자꾸 살아나죠? 이상하잖아요. 분명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자꾸 벌떡벌떡 일어나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일어나면 굉장히 이상하죠. 놀라지 않으시겠어요? 시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그의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의 그의 인생은 죽은 거예요. 과거는 죽었어요. 그의 정욕은 죽었어요. 그의 육신의 욕심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이 벌떡 살아나요. 그럴 때 놀라셔야 돼요. 오, 이상하네.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었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안 놀라는 게 문제예요. 네. 우리는 실은 언제 놀라냐 하면은 내 정욕과 욕심이 죽어 있을 때 놀라요. 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 바뀌었나 보다. 막 깜짝 놀라잖아요. 아, 그러나 진짜 놀라야 할 게 뭔지를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살아나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때 놀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매일매일 놀라시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살아날 때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내 정욕과 욕심은 못 박혔느니라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정욕과 욕심을 향해 선포하세요. 넌 지금 살아날 때가 아니야. 할렐루야. 이렇게는 말하지 마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세요. 내 의지는 약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에서 또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두 가지가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요. 6절입니다. 8절에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한 인생은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 인생에 거룩을 가져오는지 발견합니다. 그것은 소속의 변화예요. 소속의 변화. 나는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이전에는 마귀 소속이었어요. 마귀 소속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에게가 속한 그곳, 그 단체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마귀에게 속한 인생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죄 가운데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은 다릅니다. 여러분, 소속의 변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상태는 무슨 상태인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많이 예를 들어 드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모든 수분과 양분이 공급이 되어서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상태. 마귀에게 속한 상태는 언제냐면 이 가지가 줄기로부터 떨어진 상태. 가지가 줄기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줄기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돼요. 공급이 끊어져요. 홀로 존재. 이렇게 가지가 홀로 존재할 때 이 가지는 시들고 말라가죠. 여러분, 이 가지가 시들고 말라가는 상태가 바로 죄에 빠진 상태.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상태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한 인생이 되려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기에 붙는 거죠. 오늘 말씀의 비유를 보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룩해질 것입니다. 이 거룩은 내가 이루는 거룩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룩이 내 인생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마치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줄기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는 것처럼 내가 죽게 붙어 있을 때 거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거룩은 나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달려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씨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유력한 해석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씨,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거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거룩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의지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결단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셨기 때문인데 그 씨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죄악의 권세가 쫓겨날 줄 믿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원군이 와야 하는 거예요. 지원군. 지원군이 올 때 난 죄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 지원군은 내가 다 감당해야 될 죄의 권세보다 강력한 권세이어야 해요. 이 죄의 권세보다 강력한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 그래서 나는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그냥 일사천리로 저절로 모든 게 다 돼버리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하면은 성령님은 폭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물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죄악의 권세를 이기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은 내가 그 성령님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그 성령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 함부로 날 대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님을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막 오신다거나 내가 성령님께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막 능력을 부어주신다거나 이러지 않으신다는데 내가 성령님께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서 마귀의 권세를 막 몰아내 주신다거나 물론 성령님 그걸 하실 수 있으시나 내가 그걸 원하지 않으면 난 마귀가 좋아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성령님은 안타까워하시겠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시듯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폭군처럼 막 밀고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물어보아요.
너가 이것을 원하니?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너가 이것을 원하니? 네가 이것을 원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부어 주겠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응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뭘 해야 된다고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오셨어요. 그러나 내가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따르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은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성령님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열망과 육신의 욕망이 충돌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절대로 육신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두 가지의 선택이 내 앞에 놓여져 있어요. 한 길은 망하는 길이고 죽음의 길이, 또 한 길은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 어느 길 선택하시겠어요? 성령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거룩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들이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고 많이 닮았어요. 예. 어제 우리 집사람이 좋은 말을 하나 해주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갈수록 아빠를 닮아가요.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닮아갑니다. 우리 아들은 성형수술하지 않았어요. 김승수 목사 사진 들고 가서 성형수술하지 않았어요. 안 해도 닮아가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로 났는데 자꾸 마귀를 닮아가면 이상한 거. 뭔가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딸이고 하나님의 아들딸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닮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은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내 인생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이 흘러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걸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마치 바이러스에 오염된 컴퓨터가 재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죄로 오염된 내 인생은 한 번도 제대로 된 가능성이 펼쳐진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오리지널하게 원래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인생을 안타깝게 보십니다. 고쳐주시기 원하세요. 치료해 주시기 원하세요.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자꾸 죄로 돌아가시죠? 죄로 돌아가면 다시 원상복귀예요. 여러분, 돌아가지 마십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인생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죄의 대가는 치르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이제 내가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십시오. 내 인생이 오늘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잠깐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이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으로, 원래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행복의 삶으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거룩의 결단은 힘든 결단이 아니라 내 인생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결단이에요. 병들었던 내 영혼이 치유받겠다는 결단이라고. 내 인생이 불행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경험하길 원하는 그 결단.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열어놓으신 이 길 가운데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수망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내 인생을 주 앞에 기타가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이 비정상에서 정상의 삶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습관적인 죄악으로부터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그 의탁된 인생, 오직 성령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죄를 짓지 않는 거룩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있는 사람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놀라워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이니 거룩하신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아멘.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맡기십시오. 드리십시오. 다만 내게 한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에요. 성령님 말씀하실 때 그 성령님께 반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렇게만 하세요. 성령님이 그때부터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는 치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진흙탕에서 뒹굴지 마세요. 내 인생이 무가치하다고, 내 인생이 더러운 인생이라고, 내 인생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냥 거기에 그냥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 나 홀로 있으면 소망이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날 지어다. 죄악의 자리에서 깨어날 지어다. 모든 습관적인 죄악이 꺾어질 지어다. 끊어질 지어다. 여러분 일어나기로 결정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폭군이 아니세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날 끌고 다니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원한다고 말해야 돼요. 내가 원한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죄악의 모습들을 아직 하나님께 빠지지 않는 내 인생에 남아있는 그 죄악들을 주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며 성령님께 여러분의 의사를 표현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지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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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번에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내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성령님께 반응할 지어다. 성령님께 응답할 지어다. 아버지 나의 영이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영이 깨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노니 모든 죄악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부르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우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셔서 언덕너머 그와 나 주 안에 온전해 되리.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보았습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악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세상이 어둡다고 이야기하며 수많은 해법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해법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전해져야 합니다. 전할 사람이 필요해요. 아버지, 나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로 민족과 열방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곳에서 생명의 증거자가 되며 복음의 증거자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새일 새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간구하며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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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바람이 들어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예 주님 주 말씀 향하여 예 주님 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바로 그러한 때에도 바로 거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거룩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힘으로 날 수 없으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자녀다운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고 내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은 열려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못 박히고 나의 정과 욕심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변화받았습니다. 나는 바뀌었습니다.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아직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원래 계획하셨던 가장 놀라운 계획과 가능성을 펼쳐주십시오. 새 일을 이루어주시옵소서.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보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온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과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저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드립니다. 우리의 젊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인생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며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그리고 이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